허가를 진행한 지 8개월 만에 이제 겨우 허가의 마지막 단계인 도로 사용, 국익 재산 수익 허가? 뭐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도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땅이 드디어 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허가가 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재밌게 놀 때, 시간 날 때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한참 충무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고 결국은 올 가을 넘기고 겨울 넘기고 이러다가 봄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사실 저에게 급할 건 없는데 급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을 당장 지어서 뭘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루하루 이렇게 땅에 그림을 그리고 갖고 나가고 하는 일을 진작에 하고 싶었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적법한 행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재미있는 거지, 그게 뭔가 찜찜한 가운데 일을 한다는 것은 제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기 하늘에 문도 열렸네. 올여름같이 어마어마한 비와 장마에 막혀있던 하늘이 드디어 열리고 있습니다.